안녕하세요, 주현이. 소맥 4잔까지 마셔봤어요. 뭐 취하거나 해보신 적은 없어요, 김태희 씨? 근데 제가 좀 빨리 확 취하고 빨리 이제 남들 다 취할 때쯤엔 다시 확 깨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술 버릇이나 이런 건 없고 그렇게 없는 걸로 마무리해요. 다 없대잖아요. 태희 씨가 다 없대요. 술 버릇이 있다면 뭐 자주 웃는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운다든지 약간 센치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감성적이 되고. 감성적. 약간 조금만 자극하면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. 울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한 적 있어요? 전 남자친구한테? 없어요. 그렇죠. 나영 씨. 나영 씨는 네. 늘상 이렇게 좀 전 남친에게 많이 전화를 하시거든요. 우리 호란 씨는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술을 좀 하실 것 같아요. 호란 씨는 뭐 술버릇 같은 건 없고요. 저 있어요. 저는 술 취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뭘 풀어줘요. 뭘요? 반지를 이렇게 준다든가 귀걸이를 준다든가. 본인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군요. 막 그 상대방에게. 베풀고 싶고. 네, 그래서 저는 술 취하면 일단 가방부터 뒤지기 시작해요. 내가 자꾸. 오늘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. 근데 금은보화가 많으신가 봐요. 이런 날은 술 마시면 안 돼요. 주구주구도 이렇게. 금은보화가 많으신가 봐요.